우와 여기다 얼굴이 팍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아~ 사람이 쑥쑥쑥쑥해지거든요. 아~ 네, 계단 말고 이 복도에서도 찍더라고요. 이 복도에서도 찍었어요, 릴스. 여기서 뉴진스가 걸어가는 거. 아, 나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가방 메고. 오늘 촬영 회의랑 대본 리딩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 KBS에 왔습니다. PD님이 그 저희 시청자 위한 팝업 영상 찍는 것도 크로마에서 찍는 게 더 예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예쁠 것 같아. 아, 그래요? 진짜. 요즘 나오고. 특이하다. 특이해. 이거 고프로. 네 맞아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레원의 반응에 얹어서 반응을 하는 건 어떨까요? PD 현장 PD가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면은 바로 카톡으로 링크만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아 카톡에 뭔가 뭐 이거 클릭해주세요 이런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저는 좋아요. PD가 조금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재밌다. 귀여워. 이거 재밌다. 그러네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평일 외에도 굉장히 기다리는 코너가 있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역시 대박. 대리님 이거 찍어드릴까요? 안녕. 우와 여기다. 10시 저는 딱 읽었을 때 약간 괜찮은 것 같았어요. 네. 개망했습니다. 진짜 너무 막혀서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나 진짜 망했어. 망했어. 밥을 먹고 스케치북을 사서 네. 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밥은 파스타 어떠세요? 전 다 좋아요. 5만 1,500원이야. 정리 미치지? 저기 선생님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하트네요? 네. 네. 저희 그 트롤 영상 전 제작진들을 하고 있고요. 도장 같은 경우는 NG 세대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이거 하나 하나 툭툭이 오는. 이런 MZ세대들의 매력이 있습니다. 쑥스러울 때는 엄청 쑥스럽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저희 처음 이거 구상할 때부터 네. 레오님 아니면 안 된다고 다들 아, 얘기를 하고 구상을 한 거라. 와. 감사합니다. 얼굴이 팍. 라디오 하셔야죠. 아, 그러게요. 좋아요. 너무 쑥스러워해가지고 나갈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너무 잘해주셔. 저희가 대본 쓴 거보다 너무 아, 그래요? 한 다섯 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재밌었어요. 혹시나 왜냐면은 제가 원래 조금 더 그 인터뷰 말고 막 다른 촬영하면은 네. 좀 더 끌어올려서 막 몸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사람이 쑥쑥쑥스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혹시나 좀 더 이렇게 밝고 활기찬 모습을 원하셨을까 봐. 아, 아닙니다. 반하셨습니다. 반하셨습니다. 생방하러 가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예. 네. 네. 아까부터 먹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편집을 하러 왔는데 저희 연구동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서 뮤직뱅크 직캠 편집실을 빌려주셨어요. 보면 여기 자리에서 이 모니터 긴 걸로 이제 직캠 8K 직캠을 보시면서 편집을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냥 옆에 있는 모니터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프리미어가 안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어도비부터 깔고 편집을 하려고요. 1번, 3번이에요. 어디에 1번, 3번? 모든 거예요? 어, 이 1번부터 12번 저희 순서대로 맞춘 것 중에 1번, 3번이 와이어리 쓴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릴스 찍어요? 네, 계단 말고 이 복도에서도 찍더라고요. 군의 식당! 밥 먹으러 갑시다. 이북도에서도 찍었어요. 릴스. 여기서 뉴진스가 걸어가는 거. 아, 나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가방 메고. 오, 맞아요. 그거 이북도일 걸요? 진짜요? 찬님. 저는 불고기. 지금으로 하면 얘가 조금 더 크고 얘가 요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막 균형이 틀렸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또 얘가 되니까 맞아요. 근데 또 얘가 되면은 그럼 한 섞어요. 이거 100인 거랑 뭐 90인 거랑 70. 저희 상황을 알리려고요. 오케이. 일단 구독자님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볼록이에요. 구독자. 지금은 10시 50분이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시나 3시가 되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6시 37분에 KBS를 떠납니다. 지금 신관에 가서 출입증 반납하고 네, 집에 가려고 합니다.